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고, 네. 또 의사결정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손문정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저는 서면 질의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질의를 한 꼭지밖에 못했어요. 제가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해서 아니 뭐 한 꼭지밖에 못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아 꼭 저기 꼭 저기 하시면 예. 이제 뭐 저 과장님이시도 하니까 예. 그럼 한 2분 정도만 하시면 차수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 네 저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여섯 번째까지 돌아갔는데 질문을 다 못하셨다고 하실 건 못하셨다고 그러면 아니 이제 질문 시간을 안 운영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증인을 제가 증인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할 시간을 안 주셨거든요 아니 다 드린 겁니다 전부 아니 좀, 다 주신 건데 어느 국회 어느 위원장이 이렇게 합니까 다시 변경해 그럼 차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해야 돼요. 합의를 닦겠죠. 국정감사 계획서 다음 교육부 및 그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금일 24시까지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계획서 다음 일정 변경에 관하여 위원장과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었고 피감기관 대표인 유은혜 장관님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놨습니다. 24시간 없더라도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홍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